보고 듣고 이해하세요. 알겠죠? 17일째예요. 오늘도 비가 와서 쫑이가 집에 있어요. 내일 날씨를 볼까요? 내일의 일기예보입니다. 내일은 비가 안 와요. 내일은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제 비가 안 올 거예요. 이제 내일 아침엔 쫑이가 집 밖에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콜리플라워가 다 자랐어요. 콜리플라워를 수확해요. 강낭콩, 완두콩도 자랐어요. 오늘 아침에 이 어제 산 금광석을 이렇게 구워요. 그리고 낫으로 쌀도 수확해요. 쌀이 다 자라서 수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확한 쌀하고 완두콩하고 콜리플라워들을 다 팔아요. 편지도 왔어요. 뉴태웅에게 동네 신문에 네가 나온 기사를 봤단다. 스타듀밸리 트리뷴에 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 신문을 봤어요. 전원생활이 곧잘 맞는가 보구나. 네가 무척 자랑스럽단다. 항상 건강 조심하렴. 사랑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가 보고 싶네요. 오늘은 오늘도 비가 내려서 이 물을 안 줘도 괜찮아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자 이제 오늘부터 뭘 할 거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물고기들을 상자에 안 팔았어요. 제가 지금 낚시 레벨 9예요. 9. 근데 제가 낚시 레벨 10이 되면 이 물고기들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물고기만 계속 잡고, 그리고 레벨 10이 되면 물고기들을 다 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로빈한테 도끼도 주고 낚시도 해요. 가기 전에 이 동굴에서 버섯도 수확해요. 낚시하러 갈게요. 자, 낚시하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물에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와요. 낚싯대를 여기다 던져요. 이렇게. 그러면 물고기가 아니라 쓰레기를 낚았네요. 자, 물고기를 빨리 낚을 수 있어요. 낚시를 다 했는데, 뭐야 이건? 녹슨 숟가락, 이리듐 밴드, 와우. 그리고 쌀 새싹 12개, 구리 광석. 와, 뭘 많이 찾았어요. 자, 이제 미끼가 많이 없어서 생선 가게에 가서 미끼를 또 살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에 대장간에 들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4시까지 대장간에 가려면 이 로빈의 도끼를 못 줄 것 같아요. 아닌가? 아 그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도끼는 다음에 주고 일단 대장간으로 뛰어가요. 와, 지금 3시 40분 대장간에 겨우 왔어요. 여기서 철광석을 하나 사요. 오늘 이 금광석으로 금주개를 만든 것처럼 철주개도 만들어야 돼요. 생선가게는 5시에 문을 닫아요. 그래서 5시 전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저씨. 오늘은 미끼를 많이 사요. 얼마나 사냐면 200개? 200개? 아니요, 한 250개 사요. 250개. 이 보라색
좋은 물고기만 빼고 다 팔게요. 그냥 팔아요. 피라미드. 오케이. 자, 이 비싼 좋은 물고기들만 빼고 다 팔았어요. 이제 바다에 왔으니까 바다에서 또 낚시할까요? 이 아까 찾은 이리듐 밴드 이거 껴요. 와, 좋은 아이템을 찾았어요. 오. 자, 오늘 운이 좋아요. 자, 여기서 또 낚시할게요. 오, 잠시만. 이 물고기는 좀 사나워요. 잡기 어려운 물고기인데? 오, 장어를 잡았어요. 장어. 오. 장어는 길어요. 아, 또 장어예요. 또 장어. 아씨, 선물 상자도 먹어야 돼. 이 보물 상자도 먹어야 돼. 먹었다. 이 장어는 꼭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장어가 맞아요. 신기록. 상자에는 돌이 들어있네. 네. 계속 낚시해요. 이제 집에 가는 길에 강에서 또 잠깐 낚시하고 갈게요. 비가 오는 날에 강에 메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은 비가 안 오니까 오늘 강에 가서 메기를 잡아요. 네, 여기 강이에요. 이 강에서 낚시해요. 메기 같아요. 이거 메기예요. 메기. 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안돼. 아, 놓쳤다. 벌써 12시예요 오늘 메기는 못 잡았어요. 그래도 다른 물고기들을 많이 잡았어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요. 쉐인이 옆에 또 있네. 야, 안녕. 날씨 때문에 목이 마르네. 그래, 물 마셔. 시간이 늦기 전에 빨리 집에 가요. 물고기들을 너무 많이 잡아서 상자에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보관함 상자를 하나 더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 상자를 옆에다 두고 이 물고기들만 다 넣어요. 물고기만 넣어요. 여기 물고기들을 전부 넣어요. 이 물고기들은 며칠 뒤에 다 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이만 늦었으니까 잘게요. 쫑이 잘 있었어? 쫑이 잘 자. 야옹. 자, 저는 자요. 오늘은 이만 잠들어요. 오늘은 비가 안 내려요. 내일은 내일도 비가 안 내려요. 내일은 종일 맑고 화창할 것입니다. 이제 업그레이드한 물뿌리개로 물을 줘요. 원래는 이렇게 물을 한 칸밖에 못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물을 세 칸씩 줄 수 있어요. 와우, 좋아요. 꾹 누르면 세 칸을 줄 수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이제 물을 좀 더 빨리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 줄게요. 이 쌀도 수확하고 또 심어요. 이제 다시 물을 뿌려요. 이 좋은 물뿌리개를 써서 물을 벌써 다 줬어요. 아주 좋아요. 오늘은 로빈한테 도끼를 주고 광산에 들러서 돌을 조금만 깨고 그리고 낚시하고 집에 올게요. 쫑이랑 인사하고 쫑이 안녕. 이제 로빈네 집으로 가요. 네, 로빈네 집에 왔어요. 로빈한테 도끼를 줘요. 야, 미안하다. 내가 며칠 전에 찾았는데 이제야 주네. 미안해. 고맙다고? 천만에. 이제 광산으로 가요. 제가 석영이 필요해요.
그래서 석영만 찾고 빨리 나올 거예요. 광산에 왔어요. 석영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온 김에 구리광석도 캐요. 어? 석영이 여기 있네? 석영을 바로 찾았어요. 어?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이상한... 으쌰! 도망가요. 빨리 나가요. 뭐야, 왜 못 나가? 아니, 저 빨리 나가고 싶은데 왜 못 나가요? 아, 광산 떠나기. 아,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오, 아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뭐 이제 석영을 찾았으니까 뭐 다시 낚시할게요. 와, 아까 뭐였지? 어우, 상자에 물건들 넣고 낚시할게요. 낚시 시작. 오! 보물상자에서 금광석을 찾았어요. 아, 저는 이거 돈 주고 샀는데 뭐 그래도 좋아요. 낚시 끝. 물고기들도 많이 났고 이런 정동석 뭐 광석들도 많이 찾았어요. 가방에 자리가 있을까요? 가방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아, 제가 이 이리듐 밴드를 차서 빛이 나요. 여기로 빛이 나요. 오, 몰랐는데 빛이 나네. 와, 진짜 좋다. 횃불이 필요 없어요. 저한테서 빛이 나요. 와우. 상자에 오늘 잡은 물고기들 전부 넣어놔요. 물고기들, 와, 진짜 많아요. 이걸 레벨 10대 팔면 저는 한 번 더 또 부자가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늦기 전에 일찍 자요. 쫑이가 제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요. 저도 쫑이 밑에서 자요. 오늘은 이만 잠들까요? 네, 잠들어요. 18일째 90골드 벌었어요. 이제 19일. 내일 날씨를 먼저 확인해요. 내일도 맑고 화창할 거예요. 자, 편지를 확인할까요? 농부 뉴태웅, 부탁이 있어. 요리에 쓸 신선한 콜리플라워가 하나 필요해서 혹시 하나 가져다 줄 수 있어? 조디. 조디가 편지를 보냈어요. 콜리플라워를 먹고 싶어요. 콜리플라워를 조디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콜리플라워를 수확했어요. 제가 이래서 남겨뒀어요. 그러면 오늘도 버섯을 재배하고 물 뿌리개로 물 주고 낚시를 하기 전에 마을에 가서 조디한테 콜리플라워를 주고요. 그리고 이 파스닙 씨앗을 또 살 거예요. 내일 파스닙 씨앗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마을로 가요. 마을로 왔어요. 마을에 있는 피에르네 잡화점에 가요. 피에르, 안녕. 파스닙 씨앗을 사고 싶어. 파스닙 씨앗을 얼마나 사냐면, 아, 이게 아닌데? 80개나 제가 잡았어요. 아, 이 정도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취소 못해요? 아씨, 이거 제가 사요 그냥. 아, 제가 실수했어요. 실수. 또 여기 온 김에 캐롤라인하고 인사해요. 캐롤라인 안녕. 이제 조디를 찾아서 콜리플라워를 줘야 돼요. 조디가 여기 사나? 보드를 타고 있어요. 말 걸지 마요. 조디가 어디에 있지? 조디를 찾고 있는데 캐롤라인이 있네요.
아니 캐롤라인이 아니라 헤일리? 농장에서 종일 뛰어다니거나 뭐 하는 건진 몰라도 하고 나면 안 지쳐? 난 그렇게 막 지저분해지는 건 못 참아. 태닝은 근데 잘 되겠다. 그래, 너는 태닝을 해도 이쁘겠다. 자, 이 수선화 하나 선물로 줘요. 아, 날 위해서? 고마워. 참 이렇게 수선화만 줘도 좋아하는 여자 참 착해요. 오늘 조디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 콜리플라워는 다음에 주고 낚시하러 가요. 낚시 시작! 보물상자에서 또 금광석을 찾았어요. 예전엔 안 나오고 이젠 많이 나와요. 계속 낚시해요. 또 보물상자다. 이번 보물상자에는 오! 마그마 정동석! 이게 필요했어요. 이걸 찾았어요. 그리고 루비? 와, 좋아 보여요. 그리고 그냥 정동석도 찾았어요. 찾은 게 많아요. 이거 마지막 낚시로 할까요? 아, 또 보물상자가 나왔네요? 과연? 어, 불의 석영을 찾았어요. 제가 이게 꼭 필요했어요. 이 마그마 정동석을 깨면 불의 석영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마그마 정동석도 필요했는데, 와, 오늘 아주 아주 잘 됐어요. 오늘은 일찍 집에 가요. 지금 제 몸에서 빛이 나서 밤길이 어둡지 않아요. 너무 좋다. 와, 물고기들부터 상자에 다 넣고 오늘 낚시하면서 찾은 쌀도 마저 심을게요. 쌀 여기 심어요. 다 심었어요. 이제 일찍 자요. 종이도 잘 자. 22일이에요. 날씨부터 확인해요. 내일도 맑은 날이에요. 내일 아름답고 화창한 날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와, 오늘 콜리플라워가 아니 파스닙이 다 자랐어요. 파스닙을 다 수확해요. 완두콩도 자랐고 안 먹어. 그리고 딸기도 자랐어요. 딸기도 수확해요. 이제 여기서 금별 파스닙 5개 빼고 다 팔아요. 오늘 돈 좀 벌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버섯도 재배해요. 그 다음에 밭에 파스닙 씨앗을 뿌려요. 씨앗을 다 심었으니까 이제 물뿌리개로 물을 줘요. 물뿌리개가 좋아서 물을 빨리 줄 수 있어요.
물뿌리개가 좋은데도 밭이 너무 넓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을 많이 써요. 리크를 먹어요. 세먼베리도 먹어요. 이제 물을 다 줬으니까 이제 콜리플라워를 챙겨서 조디한테 주러 가요. 종이 안녕. 가는 길에 여기 들러서 파도 주워 가요. 여기가 조디의 집이에요. 조디가 집에 있나요? 집에 없어요. 밖에 나갔나 봐요. 어디에 있지? 조디가 여기에 있어요. 캐롤라인이랑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조디한테도 콜리플라워를 줘요. 오, 너무 맛있어 보인다. 고마워. 딱 내가 원하던 거야. 내 노란 카레랑 완벽하게 어울리겠는걸? 자, 이렇게 부탁을 들어주면 돈을 줘요. 우와.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낚시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낚시가 될 거예요. 아, 마지막은 아니고 오늘 낚시하면 한동안 낚시 안 할 것 같아요. 낚시를 하는데 얘네가 저한테 저한테 왔어요. 뭐야, 너네 왜? 분명 뭔가 하려고 했다는데 기억은 안는데. 아니, 왜 나한테? 아니, 제 옆에 와서 별 얘기를 안 해요. 뭐 원하는 거 있어? 아니, 네가 내 옆에 왔잖아. 항상 있는 일이긴 해. 어이구, 저는 옆에서 낚시해요. 이상한 애들이야. 낚시 끝. 이제 오늘은 일찍 집에 들어가요. 아마 오늘 낚시 레벨 업 할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마음 편하게 잠들어요. 레벨 업, 농사 레벨업을 했고요. 낚시 레벨업 했어요. 생선의 가치가 50% 증가합니다. 예스. 아, 뿌듯하네요. 내일 생선을 팔 건데 딸기를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우와, 딸기를 파니까 좋다. 아주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제 21일째 내일 날씨부터 확인해요. 내일은 비가 올 거예요. 좋아요. 비가 오면 물을 안 줘도 돼요. 여기 물을 다 안 줘도 돼요. 자, 여기 파스닙을 또 하나 수확했어요. 오늘 먼저 이 금광석부터 구워요. 그리고 버섯을 재배해요. 그리고 딸기하고 쌀을 수확해요. 수확한 것들하고 이 물고기들을 다 팔아요. 한 번에 다 못 팔아요. 두 번 팔아야 돼요. 두 번. 그리고 나머지 물고기들도 다 팔아요. 상자에 물고기를 넣는 소리가 좋아요. 퉁퉁퉁퉁. 이제 밭에 물을 줘요. 밭에 쫑이가 누워 있어요. 쫑아, 나 여기 물 줘야 돼. 조금만 비켜줄래? 종이가 비켜줬어요. 아, 종이가 나비를 잡으러 갔어요. 물을 다 주고 나니까 힘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이 없으니까 버섯하고 세먼베리, 파 이런 것들을 다 먹어요.
오늘은 낚시 안 할 거예요. 낚시는 끝났어요. 끝난 건 아니고 한동안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이렇게 물건들을 많이 챙기고 그리고 상자도 챙기고 용광로도 챙길 거예요. 그리고 마을 회관으로 먼저 가요. 지금 가방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무 아이템도 못 먹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요. 이제 마을 회관으로 왔어요. 이제 여기에 물건들 다 넣어요. 고품질 작물꾸러미에 이 금별 파스닙 5개 넣어요. 그 다음에는 공예실에서 이 특수 채집 꾸러미 버섯들 넣어요. 그 다음에 가을 채집 꾸러미에 버섯도 넣어요. 그리고 어항에 개잡이 통발 꾸러미에 홍합을 넣어요.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그리고 밤낚시 꾸러미에 메기를 넣고 호수 물고기 꾸러미는 아니고 강 물고기 꾸러미에 메기를 넣어요. 그리고 개복치도 강인가? 어 맞다. 개복치도 넣어요. 여기도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타이거 송어. 그 다음에 보일러실에 와요. 보일러실에 왔어요. 대장장이 꾸러미에 구리주게, 철주게, 금주게를 넣어요. 그러면 꾸러미 완료했어요. 보상은 용광로를 하나 더 받았어요. 용광로가 두 개예요. 그리고 지질학자 꾸러미에 석영, 동굴에서 광산에서 제가 찾았어요. 그리고 땅의 수정, 석영, 얼어붙은 눈물 전부 낚시하면서 찾았어요. 이래서 제가 낚시를 했어요. 꾸러미 완료! 전정동석을 받았어요. 이제 이 꾸러미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곳이 또 열려요. 게시판 번들, 금고 번들. 여기 게시판 번들에 또 물건들을 몇 개 넣어요. 피라미, 얼어붙은 정동석, 보라색 버섯. 여기도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앵무족의 껍데기. 그리고 염료 꾸러미에도 버섯을 넣어요. 이제 다 넣을 건 넣었어요. 공원에 헤일리가 앉아 있어요. 헤일리한테 꽃을 줄까요? 여기 수선화가 있어요. 이렇게 길에서 수선화를 따서 헤일리한테 줘요. 헤일리 안녕. 앗, 날 위해서 고마워. 이렇게 길에서 꽃을 따서 주면 정말 좋아하는 여자. 너무 착해요. 좋아요. 마니도 지나가요. 마니한텐 꽃을 줄 수 없어요. 꽃이 없어요. 안녕. 농장에서 일하는 건 재밌어? 응, 재밌어. 그거 좋은 거지? 그치? 재밌어. 근데 농장 일보다 낚시를 더 많이 해요. 근데 이제는 낚시 많이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요. 광산에 왔어요. 자, 여기서 용광로랑 보관함을 자, 여기 둬요. 용광로 두 개 그리고 보관함 상자 옆에 둬요. 자, 이제 구리광석을 구워요. 그리고 내려가요. 자, 여러분 그러면 가볼까요? 슬라임을 죽여요. 지금 제가 칼이 안 좋아요. 칼이 안 좋아서 이 슬라임을 죽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초록 슬라임을 8마리 더 처치하면 모험가 길드에서 새로운 칼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슬라임 8마리 잡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올라가서 구리 주게를 또 구워요. 그리고 또 내려가요. 이제 초록 슬라임 3마리만 더 잡으면 돼요. 자, 이제 슬라임 10마리 다 잡았어요. 이제 빨리 새 칼을 사러 가요. 칼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벌써 오후 7시예요? 안녕하세요. 칼 사러 왔습니다. 목도가 싸네요. 250골드밖에 안 하네. 더 좋은 칼을 사고 싶은데. 녹슨 검은 이제 팔아요. 반지를 살 수 있는데 저는 이 아주 좋은 이리듐 반지가 있어서 안 사도 괜찮아요. 다시 광산으로 가요. 이제 새 칼을 샀으니까 밑으로 많이 내려가 볼까요? 파리가 있네. 파리가 있어요. 파리가 날아와요. 아, 귀찮은데? 네. 그리고 구리 광석들이 보이면 빨리 깨요. 벌써 11시 40분이에요. 거의 12시에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제가 광산에 익숙하지 않아서, 광산에 많이 안 와봐서 아직 잘 못해요. 낚시는 잘하는데 광산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집에 무사히 왔어요. 용광로 하나에 이 구리를 마저 굽고 오늘은 빨리 자요. 빨리. 아, 다 끝났다. 오늘은 이만 잠들까요? 네. 자, 21일째예요. 히히 허허 호호. 물고기들을 아주 많이 잡았죠. 와, 19,000 골드를 벌었어요. 그리고 농사도 잘 지었어요. 오늘 2만 골드를 벌었어요. 2만 골드. 와, 대단해요. 그러면 이번 스타듀밸리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